겨울이라 피부가 너무 건조해. 어떡하지?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. 에이 설마 그런 것까지야. 아니야. 그런 춤이 있을까? 그런 춤이 있을 거야. 확실해. 한번 물어보자. 그래. 그럼 한번 물어보자. 그래. 우리 다 같이 물어보자. 이상하네요. 네, 맞으신 것 같아요. 네. 혹시 피부에 좋은 춤이 없을까요? 춤을 추면 이제 몸에 이제 뭐 노폐물도 나고 이러니까 뭐 건강에는 좋겠죠. 네. 근데 뭐 간단하게 집에서 피부 춤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좀 그런 비슷한 거 한번 해볼게요. 우와, 역시 선생님은. 역시 선생님 아이디어 개발자. 거울을 보면서 한번 서볼래요? 네. 그 예전에 마돈나 혹시 아세요? 가수 중에 외국 가수. 네. 그분이 추시던 보그 춤과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에이핑크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 춤에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. 우리 왜 보통 솜에 그런 수분 크림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잘 묻혀서 손으로 한 간단한 춤 해볼게요. 자, 준비. 저희 먼저 따라해보세요. 오른쪽 뺨, 왼쪽 뺨, 왼쪽 뺨, 오른쪽 뺨. 네, 시작. 그죠? 시작. 하나, 둘, 하나, 둘. 안 헷갈리시죠? 네, 시작. 하나, 둘, 하나, 둘. 그 다음에 에이핑크. 셋, 달라주시고. 네. 네. 위, 위, 아래, 아래, 톡톡, 톡톡. 톡톡. 어째요? 얼굴 전체 골고루 발라지셨어요? 네, 네. 지금 화용될 것 같은데요. 네. 좋았어요. 그러면 팔을 좀 더 화용해서 탁탁탁 하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. 뭐 특별한 춤이 없어서 죄송해요. 아니요, 좋아요. 주름이 펴졌어요. 주름이 펴졌어요? 마술가 김치입니다. 너무 좋아요. 네.